안녕하세요. 주말식구입니다. 오늘 매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장, 오후장 그런 대로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고, 물론 미국 시장 증시가 지표 실망감에 정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도 정강 후약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황에 들어가기 전에 뭐 뉴스를 본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투자 실패로 인해서 무고한 죄 없는 시민에게 분풀이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끔찍하네요. 아무리 자기가 투자 실패를 해서 사는 낙이 없다 치지만은 무관 시민한테 저런 분풀이를 하는 자체가 악마 같은 그런 인간 같아요. 뭐 저런 사람 뭐 중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뭐 사형 당하겠죠. 여러분들은 저런 길까지 가기 전에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너무 욕심이 하를 부른다고 너무 욕심도 부릴 거 없고. 차분하게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서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날수 있도록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배 정도로 좀 많이 나왔고 뭐 이런 장에서는 손실을 날 수도 있고 또 수익 날 수도 있는 그런 뭐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이 1,300억 정도 들어왔고 외국인은 현물에서 뭐 매수를 많이 안 했지만 아무튼 기관이 그런 대로 시장을 잘 받쳐주고 개인들은 1,000억에서 2,000억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다가 장 마감에는 2,0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환율도 조금 내리고 나스닥도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만 고객 예탁금은 또 줄고 있고 신용잔고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그다음에 지수를 보시면은 오늘 음봉으로 소폭 하락을 했지만은 아무튼 여기 파란 점선 있는 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5일선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옆으로 행보를 하더라도 하락을 안 하는 이런 저점만 안 깨면은 한더 고점을 한번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아직 61선 위에 아직 못 올라간 상태고 21선 이미 꺾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좀 골든 크로스 아니 데드 크로스 나기 직전인데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고개를 딱 이렇게 돌리는 우회 양봉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 61선 위에서 21선이 고개를 쳐드는 이렇게 21선 쌍바닥을 만들어서 또 여기 전고점 있는 부분까지 아니면 여기 있는 부분까지라도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오늘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긴 했어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여기 61선 위에 안착을 하고 파란 점선 위까지 올라서야 주가 흐름이 조금 나아질 텐데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된다. 아무튼 이번 주가 또 경고점이 될수 있어요. 다음 달에는 여러 가지 학회도 있고 또 발표하는 뭐 논문도 있고 그런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꿈틀거릴 수 있으니까 뭐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시장 자체가 또 받쳐주지 않으면 또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올라야 지수도 오르는 법인데 아무튼 지금 파란 점선 위에 가까스로 지금 붙여놨습니다. 지금 61선 위에 지금 안착을 해놓은 상태고 5일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파란 점선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5일이 고개를 쳐들면서 좀 윗방향으로 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직
매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한 며칠 더 지나야 된다 했죠. 여기서 지금 위에 신고가가 지금 여기죠. 지금 21점 지금 종가보다 좀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선 타고 올라가면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는 내려오고 여기는 지금 하락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이 전고점을 돌파 하나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연제약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농업 볼때뭐 맞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볼린저 밴드 상단 상승해서 이탈하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오늘 과연 뚫을까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못 뚫고 꼬리 달리고 내려갔습니다. 뭐 내일도 옆으로 뭐 횡보할 수 있는 뭐 이런 단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번 볼린저 밴드 터치하러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음봉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아직 흐름이 그렇게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뭐 내일도 거래량 그래서 약간 눌러줄 수 있는지 오일선은 약간 지금 목이 꺾이려고 지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오일선도 목이 꺾일 수 있습니다. 음봉으로 떨어지면 또 기다렸다가 첫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또 받는 게 한번 줍니다. 한번 노려보고 절대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라든가 다시 5일선을 돌파해서 이런 전고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들고 와도 들고 갈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서 단타성으로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플러스도 오늘 익절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신고가 찍으면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눌림을 주죠. 눌림을 주고 오늘 신고가를 어제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기 돌파할 가능성을 한번 할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요런 패턴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요런 자리에서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흐름이 거래량이 늘면서 흐름이 좋아지면은 또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외봉으로 떨어지는 거 알죠. 요거를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외봉으로 떨어지면은 또 기회 온다 그랬죠. 또 기회 오면은 뭐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또 요거를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부분을 돌파해서 또 외봉을 만들든가 뭐 요런 모습 나오면은 또 이것도 또 수익 날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현재 지금 주의 딱지 붙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뭐 그냥 강력하게 올려서 그냥 경고 딱지 붙고 말든가 뭐 하지만은 지금 흐름이 요런 패턴으로 또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하락 조정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내일 뭐 종가 위로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가면은 또 단타 쫓아가서 단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정리했고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오늘 크게 났는데 일단 정리는 안 했습니다. 그전에 수익이 크게 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 수익이 안 나도 그만, 뭐, 나도 그만인 상태예요. 이미 여기서, 내일, 요런 모습, 여기, 종가 위로 올라가는 요런 모습을 보이면은, 또, 한 차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좀 이제 신고가 찍고, 또, 보통 신고가 찍으면은, 꼬리 달고 내려오면 좀 눌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이게 지금, 종가거든요. 상장 첫날 종가, 종가인데 요 부분, 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요렇게, 갈수 있는지 지켜보지만, 지금 요게, 메타버스는 일단 성장 주면서 실적 주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진득하게, 들고 갈 수도 있으면, 또큰 수익 줄수 있으니까, 이런, 반파동에, 너무 연연하시면은, 큰 수익 날수 있을 것도, 못 납니다. 짧게 먹고 나오든가,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은 단타로 하는 사람은 5분봉에서 잘 지켜보신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설명할 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매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나 하는 사람들은 5분봉 이런 그 핑크선을 얘기하는데 그 핑크선을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단타 하시는 분을 타점을 잡든가 매도 매수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수익이나 중장기라는데 그 핑크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고 그거는 일봉이나 주봉을 보면서 주가 흐름을 파악해야지 그거를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핑크선 그거는 단타 하시는 분의 매매하는데 일봉으로 매매하는 타점을 잡기 어려우니까 분봉해서 그 타점을 잡고 단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윙을 하는 사람이 핑크선 이탈했다고 팔아버리고 핑크선 돌파하면 또 사고 그런 단타하는 법이지 스윙이 아니잖아요. 그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핑크선 5분봉의 그 핑크선은 단타 기준점이지 스윙이나 이렇게 들고 가는 저기 매매하는 분은 핑크선을 이탈하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데서 분봉상 말고 일봉상이나 주봉상에서 어떤 기준을 돌파하든가 뭐 이탈하든가 그런 흐름을 보는 거지. 분봉에서 스윙이나 중장기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핑크선에 작게 하면은 매매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단타하는 것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하는데 매수 매점을 찾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지.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고 또 어제 종가에 들어간 TVI 요거는 오전에 오르다가 살짝 올리고 다시 내렸습니다. 어쨌든 잘 보시죠. 이렇게 돈이 들어온 다음에 거래량을 이렇게 확 줄여야 돼요. 10분의 1로 줄이는 게 좋다 그랬죠. 10분의 1 이상 줄이는 게확 좋은데 이렇게 줄이면은 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게. 아니면은 하루 정도 더 눌러줬다가 다시 이렇게 거래량 나오면서 내일 아니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든가 내일 안 나오면 모레 정도는 나오고 안 나오면은 눈꼴대 모양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빨간 선, 보라색 선다 돌파했기 때문에 흐름이 지금 빨간 선이 우상향하고 있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거뭐 잔포동에 전혀 연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주가 흐름이 우상향하고 있어서 뭐 눌러주면은 신규 안 들어간 사람들은 좀 기다렸다가 바로 내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가를 돌파하면은 바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더 확실하게 이런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은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수익이 충분히 나는 거예요. 눌러주면은 그냥 눌러준 대로 기다렸다가 첫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뭐 어려운 거 없죠? 너무 지금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매매법을 잘 익히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들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M은 요거는 오늘 갭으로 뜨고 요것도 거래량 확 줄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만간에 이렇게 한번 또 거래량 나오면서 내일은 이제 수익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띄겠죠. 내일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확 줄이고 내려간 안 그러면은 또 슬금슬금 농골대 만드는 모양 형태로 가서 좀 시간이 걸리겠죠. 내일은 이렇게 나와야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다음에 리노스도 오늘 뭐 오전장에는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거래량 확 줄이고 지금 머리 위에서 십자 도지형이 나타났죠. 이것도 바람개비가 높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 가고 뭐 눌러준다. 그럼 뭐 이런 자리에서 뭐 기다렸다가 또첫 양봉 나온 자리에서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면 홀딩하고 맞고 떨어지면은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하도 많이 처음에는 뭔가 뭔지 뭐 모르는 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도 얘기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많이 이제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딱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인지 딱볼 수가 있잖아요. 앞에 벌써 돈이 딱 들어왔고 눌러줬다가 상승하고 다시 눌러주는 그런 형태니까. 그리고 오늘
옵티머스, 요거 따라 들어갔습니다. 요거 따라 들어가고, 요게 또, 상한가를 갔어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뉴스에는 별다른 뉴스는 없어요. 뭐, 장 후반에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상한가 간 만한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경고점 돌파하고 빨간선 돌파하길래, 눌러주는 거 보고, 쫓아 들어갔습니다. 쫓아 들어가서, 그래도 10% 수익 났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오늘 신규주, 뭐, 제주맥주, 요게 한 16%까지 수익 났었는데, 오후장에, 한 5분, 3분? 3분 내에 한 십몇 프로를 쫙 빼더라고요. 뭐그 전에 이제 꼬리 달기 내리시면서 오후장이 돼서, 아, 요거는 오늘 상한가 못 깨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일단, 익절했습니다. 상한가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상한가를 못 갔어요. 요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안 했습니다. 해도 됐는데, 제주맥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요거는 완전히 운봉으로 끝났네요. 요것도, 들어가려다가 요거는 조금, 제가 원하는 그런 뭐 가격대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 안 들어가고 제주맥주에 전력을 했는데, 상한가를 못 붙이고 결국은, 그냥 하방 압력을 받고, 하액 매물들이 엄청 흘러나와서, 단뭐 3분, 5분 사이에, 거의 한십몇 프로가 빠졌으니까, 말다 했죠. 이게 24%인데서, 한 2시간 정도를 거기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상한가를 전혀 갈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마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밑으로 쫙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난한16% 있는데서 수익이 났었는데 제주맥주는 났는데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좀더더 지켜봤는데 계속 빠지길래 11% 정도인데서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현우산업입니다. 현우산업 지금 위에서 지금 올라오고 지금 21선 여기서 지금 양봉으로 20선 올라 스며서 꼬리는 길게 달았지만 N쪽 매물 꼬리 달고 지금 내려왔죠. N쪽 매물인데 21선이 고개를 틀라고 하고 5일선하고 20선이 골든하게 지금 상황입니다. 났을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상황이 보니까 골든한 상황에서 5일, 20일 골든하고 5일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꼬리 달렸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눌러줬다가 눌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여기 종가 위로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가면은 바로 들어가서 매매 가능합니다. 단타 충분히 나오고 이런 전고점 돌파하면은 홀딩해도 됩니다. 이런 꼬리 전고점까지 뭐 어차피 빨간선 돌파하니까 홀딩해도 되죠. 아무튼 여기 쓰리봉 만들로는 일단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꼬리를 달리고 터치는 못했지만은 또 어깨 만들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21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노란 점선 선절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가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여기 바로 종가 위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론 이렇게 살짝 올랐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끊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올라 돌파하면은 쫓아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이렇게 쫓아 들어가야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조금 올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척하고 이렇게 이탈을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종가에서. 빠질 수 있어요. 종가상이에요. 종가상. 그리고 장중에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은 일단 판단을 잘 세우셔서 나오시면 될것 같고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내일 잠깐 눌러줄 수도 있고 아니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도 오늘 이 21선에 올려놓고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 위로 올려놨죠. 지금 밑에 있는 하단선이 지금 아직 동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내일 이렇게 꺾어지고 21선도 지금 아 요런 상태죠. 횡보 상태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대선이 윗방을 향하든가 아니면 21선
어차피 뭐 내일 캔들이 올라가면 21선도 고개를 드니까 뭐 세선이 다 윗방향으로 틀어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또 일단 보라색선 있는 같이 목표를 두고 단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런 매물이 있으니까 계속 들고 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뭐 꼬리 달고 이렇게 내로 뭐 돌파하면은 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일단 보라색선 있는 데까지 목표를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상태고 그 전에 알려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뭐 신원이라든가 뭐 비츠루테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신원 뭐 오늘 잘 올라갔죠? 여러분 보세요. 첫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나왔는데 5일선까지 돌파하면은 여기서 못 잡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잡아도 수익이 납니다. 하에서 2% 정도는 수익이 충분히 나죠. 바로 못 쫓아 들어가도 일단 꼬리 달고 내려와도 그래도 1% 수익 충분히 나는 거니까 아무튼 눌러주고 5일선 첫 이탈하는 자리에서 첫 양봉 나오는 자리는 무조건 맥점이니까 잘 보시고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5일선에 바짝 붙여놓든가 아니면 5일선을 돌파하든가 돌파하면은 뭐 쫓아들어가도 되고 돌파 못하면은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요 근처에서 종가 배팅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일 캔들을 보고 5일선으로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쫓아들어가면 단타 충분히 나옵니다. 단타에 자신이 없는 분은 쉬지 마세요. 아예 그냥 손을 대지 마시고 이런 자리 정별되고 초입 구간 이런 자리 노려서 아니면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에서 들어가셔갖고 분할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텍스도 오늘 약간 반등을 줬는데 이제 꼬리 한번 찔렀죠. 여기도 꼬리 찔르고 이것도 잘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매매하신 종목들 잘 복귀하시면서 저희가 매매 잘못한 부분 잘 수정해 보시고 또 내일도 대응 잘 하셔서 꼭 수익 나셨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